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마리오 파티 10을 준비해 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보트 레이스예요. 지금 친구들이 강 위에서 보트를 타고 경주를 할 건데 가장 목적지까지 빨리 도착하는 친구가 승리하거든요. 중간중간 장애물이 있으니까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겜겜은 지금 데이지를 하고 있는데 데이지가 아주 빠르게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잘 가고 있고, 현재 지금 2등이래요 친구들. 조금만 더 노력해서, 우와 1등! 우와 장애물에 근데 부딪혔네요. 괜찮아 데이지, 힘내자고. 아직까지는 다행이에요. 2등, 3등, 점점점 밀리고 있는데 안돼 안돼. 이 속도로 가다가 속도가 더 빨리, 장애물에 더 부딪히지 않도록. 우와 오늘 장애물에 많이 부딪히네요. 데이지 괜찮아, 힘내자 내라고. 휴, 그래도 2등으로 들어왔네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루이즈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탈출 게임이에요. 지금 데이지랑 친구들이 앞쪽에 있는 아이템 블럭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으악 폭파 블럭을 두드리면 그동안 모았던 걸 모두 잃어버린다 했으니까 이렇게 잘 보고 이렇게, 우와 이제 엉금엉금 등껍질만 모으면 되는데 으악 다시 폭파가 나왔네요. 괜찮아 데이지, 다시 한번 폭파가 나오지 않게 이렇게 침착하게 잘 보고 있다가 등껍질까지 이제 벗어만 성공하면 되는데, 과연? 다시 다시 이렇게 하나 둘 점프. 우와 데이지만 탈출하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이 모두 탈출해버렸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루이즈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페인트볼 배틀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색깔이 든 물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물총을 모두 3번 연속 맞추면 승리라는데, 루이지에게 한번 성공을 한 데이지 이렇게 으악 피하다니, 이렇게 이번엔 요시에게 맞추는데 성공, 루이지도 성공, 이번엔 피치까지 으악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데이지는 한 번도 공격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쪽 피치에게 공격 성공. 우와 그렇다면 이제 요시가 남았는데 요시에게 가까이 가다 빵 떨어뜨려서 또 한번 맞췄고 한 번 더 공격. 우와 성공을 했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데이지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아이스 슬라이드 게임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빙판 위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이렇게 눈이 나올 땐 이렇게 점프를, 그리고 물개가 나오면 아래로 쭉 미끄럼 타고 이렇게 점프도 하고, 이번엔 다시 미끄럼 쭉 미끄러지는 데이지. 이번에 우와 눈이 두 개가 연속으로 나왔어요 친구들. 이렇게 걸기도 하고 이렇게 다시 아래쪽으로도 눈도 연속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점프. 우와 멋지게 실수하지 않고 데이지가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와 세 번 연속했더니 멋진 점프를 보여줬네요. 이번엔 이렇게, 이번엔 물개가 두 마리니까 잘 피해서 모든 장애물 다 피했고, 이제는 마지막 열심히 달리는 시간인데 이렇게 열심히 좌우로 흔들어서, 우와 데이지 달리기 정말 빠르네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데이지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풍선불기 대결이에요. 앞쪽에 있는 커다란 풍선을 불어야 되는데 펌프를 이용해서 풍선이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바람을 불어넣어서, 맛있어 보이는 귤모양의 풍선인데 너무 크면 터져버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잘 조절해서 한 번만 더, 으악 더 하면 터질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모두 풍선은 터지지 않았고, 과연 누구의 풍선이 가장 크게 불어졌을지. 요시랑 루이즈는 똑같이 작았고, 우와 피치가 가장 크게 불었대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피치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뱅글뱅글 돌아가다가 점프판 위에 떨어져서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해야 되거든요. 모두 두 번의 기회가 있고, 먼저 데이지가 뱅글뱅글 돌아가다가 과연 몇 점에 떨어지게 될지, 하나 둘 점프. 우와 80점에 떨어졌어요 친구들. 굉장히 높은 점수로 지금 데이지가 첫 번째 기록을 세웠고, 이번엔 루이즈 차례. 루이즈도 역시 뱅글뱅글 돌아가다가 루이즈는 40점에 떨어졌네요. 현재까지 데이지가 1등. 이번에는 요시 차례. 요시는 과연 몇 점에 떨어지게 될까요? 요시도 뱅글뱅글 돌고 있다가 요시는 60점에 떨어졌어요 친구들. 아직까지는 데이지의 점수가 가장 높아요. 이번에는 피치. 피치는 과연 몇 점에 떨어지게 될지, 피치도 40점에 떨어졌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 데이지 차례. 과연 데이지 점수가, 하나 둘 점프. 우와 40점. 40점에 떨어져서 모두 120점이 되었어요. 과연 다른 친구들의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현재까지는 루이즈가 1등이긴 하지만 루이즈가 20점, 그럼 60점이니까 아직까지는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요시,
요시는 과연 몇 점에 떨어지게 될지. 뱅글뱅글 돌다가 우와 60점에 떨어져서 120점이 되었네요. 요시도 이번에는 피치! 마지막 순서 피치 차례인데 과연 몇 점에 떨어지게 될지. 뱅글뱅글 돌다가 우와 피치도 60점에 떨어져서 모두 100점이 되었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데이즈랑 요시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앞쪽에 있는 피치에게 킬러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데이즈랑 루이지 그리고 요시가 같은 팀인데 우와 이렇게 킬러로 열심히 발사를 해서 피치를 공격해야 되는데 모두 3번을 공격하면 되는데 벌써 2번 공격을 다 받고 이번엔 이렇게 우와 3번의 공격을 모두 성공시켰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데이지, 루이지, 요시의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스프링 게임이에요. 지금 위쪽에서 루이지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있는 스프링이 튀어 올라오거든요. 루이지가 누르지 않는 곳으로 잘 피해서 있다가 으악 파란색 조심 이번엔 초록색을 조심하고 이번엔 보라색 얘들아 그쪽에 있으면 위험한데 으악 친구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어요. 이번엔 빨간색 조심히 잘 피하고 이렇게 파란색 피하고 초록색을 잘 피했다가 이번엔 이렇게 우와 됐다 됐다 우와 다행히 시간이 끝났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데이지, 요시, 피치의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거대한 뽀끈 플라워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뽀끈 플라워가 입을 벌렸을 때 폭탄을 던지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입을 벌리지 않았을 때 으악! 이렇게 입을 벌렸을 땐 다시 폭탄을 뱉어서 공격을 받으니까 닿지 않도록 으악! 조심히 데이지가 지금 던진 폭탄이 다시 날아왔지만 이렇게 으악! 폭탄이 던져지지 않도록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을 때만 공격하면 되거든요. 열심히 공격을 했더니 지금 뽀끈 플라워가 엄청 화가 났나봐요 친구들. 하지만 친구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입을 벌리기 전까지 계속 공격을 하고 으아 됐다 다시 이번엔 이렇게 열심히 공격하라고 얘들아 이렇게 으아 던졌다 폭탄을 지금 우와 폭탄에다가 다른 것까지 같이 던졌어요 친구들. 으아 이번에 데이지가 폭탄을 두 번이나 맞다니. 그런데 친구들 마지막 공격을 했나봐요. 요시가 마지막 공격으로 5점을 더 획득을 했네요. 뽀끈 플라워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피치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축구 대결이에요. 지금 데이지랑 루이지가 같은 팀인데 이렇게 우리 팀은 빨간 쪽으로 볼을 넣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루이지 이쪽으로 같이 하자고. 지금 친구들이 막고 있지만 루이지랑 열심히 힘을 합쳐서 이렇게 좋아 좋아 루이지 이렇게 우리 쪽으로 가지 않도록 일단 막아야 되니까 으아 안돼 안돼 이런 우리 팀이 먼저 1점을 내주고 말았네요. 하지만 아직 괜찮아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 보고 우와 또 한 번 점수를 잃어버리고 말다니 다시 이번엔 꼭 우리가 점수를 획득하고 말 거라고. 이렇게 지금 요시랑 피치가 굉장히 방어를 잘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한 점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대굴대굴 굴려서 이번엔 이렇게 으악 피치가 가리고 있지만 잠깐 이렇게 이쪽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루이지가 준 공으로 이렇게 으아 다시 공이 나오다니 안돼 안돼 이쪽으로 이렇게 이번엔 다시 루이지 이쪽에 이쪽 으아 우리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잘 보고 지금이야 이렇게 대굴대굴 굴려서 우와 으아 조금만 더 루이지 으아 다시 공을 나오게 하다니 아쉽게 한 점도 획득하지 못하고 게임이 종료가 되었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요시랑 피치의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짝꿍찾기 대결이에요. 지금 깜깜한 곳에서 파란색을 든 데이지랑 요시가 짝꿍 그리고 루이지랑 피치가 짝꿍인데 요시를 찾아야 되거든요. 데이지가 요시를 찾아서 요시 조금만 기다려봐 어느 쪽에 있는 거야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요시 잠깐 이쪽으로 가면 만날 수 있겠다 우와 이렇게 해서 요시랑 우와 만났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데이지랑 요시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스타별을 먹고 앞쪽에 나오는 뽀꾸뽀꾸를 많이 부딪혀서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이거든요. 이렇게 높이 점프하는 게 유리하니까 우와 거대한 뽀꾸뽀꾸도 나타나고 이렇게 중간중간 황금 뽀꾸뽀꾸도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먹자고 우와 데이지가 열심히 점프를 하고 있고 이렇게 거대한 뽀꾸뽀꾸도 날아오고 있고 이렇게 점프를 해서 뽀꾸뽀꾸를 많이 부딪혀야지만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열심히 이쪽에서 많이 오니까 이렇게 점프 열심히 점프를 한 데이지 우와 정말 친구들이 많이 점프를 하니까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았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루이즈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과일 모으기 대결이에요. 앞쪽에 있는 과일을 더 많이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친구랑 함께 가면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이번엔 이쪽 이렇게 이쪽이 없다니 이쪽에. 우와, 요시가 먼저 획득을 했네요. 이번엔 데이지가 이렇게 열심히 점프를 하고 다니면서 더 많은 과일을 모아야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점프를 하면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번엔 이쪽 데이지가 지금 아주 열심히 점프를 하면서 모으고 있고 중간중간 3개가 나오는 곳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보고 이번엔 이렇게. 으아! 루이즈랑 부딪혀서 획득을 못했지만 데이지 괜찮아. 벌써 게임이 끝났네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루이즈가 1등. 친구들, 오늘은 마리오 파티 10 미니게임을 해봤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